아 이거 오리아나 정탐이 딱 들어가. 기회를 네. 잡고 있습니다. 크게 한삽 뜨는 겁니다. 다시 보죠. 그냥 개쩔었는데 이거는. 이거는 만점짜리 플레이다. 선생님의 궁극기 굉장히 빛났습니다. 때문에 먼저 가져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는 아유 이건 뭐 옛날에 에픽 세븐 갬핏 보는 거 같네. 편하게 네. 네, 저 챔피언이 나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드라가스 할 거는 잭스맨 왜 했지? 꽤 있겠는데요? 모라? 야 모라 저 카운터 아니야? 사이드 흔들면 DRX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좋댔다. 근데 저거는 손싸움도 손싸움인데 세주안인 쪽이 유리한데? 잭스맨이 뭔가 좀 아까운데? 근데 지금 와드를 막았던 것도 깔끔하게 잘 지었기 때문에 데릴룰러가 좀 편하게 같아요. 그렇죠. 세드도 옆에 화면에 잡히고 있고요. 시엑스 타워드 그리셨습니다. 네. 벤을 많이 맞았어요. 이거 바위치가 이걸 루나미가 좀 불리하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닌데. 나 근데 왜 뒤에 안 날라와? 신구 절차는 모집층이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오네. 무서워하지 마세요. 언제든 보내주시면은 성심 성의껏까진 모르겠지만 배구해드립니다. 이전까지는 상황 따라 용을 치러. 환경이 맞죠? 와 바텀 CS 차이 너무 심한데? 네, 서로 미드도 알아서 아칼리가 잘한 건 있는데 저게 그냥 정글이 세주가 있는 쪽이 유리해? 물론 이게 정화 루시 아니라 뭐 점화를 들고 와서 기습적인 킬각을 잡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렵긴 할 것 같은데 어이구 세게 대포 아니 잠깐만 저게 맞나? 대포 버리고 하는 거 맞아? 딜교환을 왜 열심히 하는가? 딜교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험치와 돈을 먹기 위한 재밌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대회는 업무 평가거든요 이게 지금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일 보는 거거든요 그 재밌다고 이제 엑셀 파일을 대충 만들면 이제 돈 소리가 안 나오긴 하죠 인사평가? 아직 기회 있잖아 저는 업무 평가가 놀랍게도 1년 더 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빠져줘가지고 다행이었죠. 아, 저 해설 업무 평가는 저 완전 밀렸죠. 저리가 이런 새끼랑 같이 못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이러고 있거든요. 탑 쪽을 제외하면 그렇게 호응이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딜교환으로 만들어. 오, 간지. 이건 잘 피했어요. 흘렸어요. 예. 그러면 이거 크게 한번 딜 개한 바퀴. 후국기 대결 투. 야, 이렇게 뺐네. 전멸을 저런 것도 피드백 할 때 말하나요? 아니면 지역적인 거라서 딱히 저런 거는 나 같은 경우엔 반복적으로 나오면 뭐라 하고 작업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어쩌다 한 번은 그냥 넘어가요. 너무 또 저런 거 뭐라 하면은 플레이가 말려서 그렇죠. 프레타가 맞아 죽는다. 근데 프레타가 피하고 나미가 맞는 베릴이 맞는 건 지난번 경기 있었거든요. 일단 라스칼 선수가 그렇고 그러나 보이고 있어요. 라스칼이 왔거든요. 뒤에 누구 쪽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먼저 판 라스칼 왔을 때 한번. 어 연계 좋았다. 룰루야. 제가 개인적으로는 피드백도 우매한자의 보물이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선출이 좀 좋은 것 같긴 함.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해야지? 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걸 네가 모르면 어떻게 할 때 화를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걸 아는 사람은 이해심이 넓습니다. 오. 완전 실패. 많은 걸 아는 사람은 이해심 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챌린저 마스터 그마애들은 인터넷 방송 볼 때 화를 안 내요 못하는 사람 봐도 와 그냥 재밌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 골드 실버 이런 애들이 화가 존나 많아요 아니 씨발 내가 하는 거 쟤는 모르네 이러면서 존내 뭐라 그래요 화가 막 맨날 나 있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포를 저거 나도 먹을 수 있는데 대포를 저렇게 안 먹어? 이러면서 화를 막 낸단 말이야 근데 이제 티어 높은 애들은 아예 뭐 한두 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실수했나 보지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1차원적인 훈수를 감독 코치가 두면 안 돼 그건 진짜 좆되는 길이에요 선수 망가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저 그 잔하 때 코치할 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세 번 네 번 그러면은 이 새끼 이거 버릇이네 이러고 그때 뭐라 그러지 처음 아 저 페퍼 아씨 김치볶음밥 모습도 있습니다 브리온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지긴 했지만 일단은 그래도 피오라의 성장세가 망가지거나 한 건 아니니까요 제리룰러가 그렇다고 성장을 못한 것도 아니고요 후반에 갔을 때의 기대값은 여전히 있고 예. 여기서 이런 식의 상대 움직임에서 사고만 한다면 드디어 피오라 왔습니다 5대4 목을 5대 4예요 이거 바위 잡고 불편한데요? 자 페이트를 페이트를 게다가 앞대시 페이트 전멸 무결처럼 일단 탈출 아 비욘 아 이것까지 나가면 좀 불쾌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루시안이 먼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싸움을 보내고 싸움이니까 달라요 일단 DRX 디아렉스가 자 세트 잡고 근데 뒤쪽에 있는 그라가스 라스칼 까지 마 우리 재미없어요 라스칼 쫓아갈 수 있나요 아 내가 잡혔어요
전령, 아, 전령 비가 들 전. 네. 전령이 인내심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먹을 것 같아요. 그럼 눈 아래쪽은 아, 용, 용. 용하고 교환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칼리가 용. 없으니까 한 번. 아칼리 탑. 오 이거 그러니까 그나가서 텔로 미디어 풀고. 예, 그나가서 텔로 미라. 똑같이 미가 먹겠다. 공을 먹어. 아칼리가 지금 탑인데 공을 먹어. 그래서 브리언도 뭔가 욕심을 좀 많이 내니까 네스가 잘 네, 잘 응징을 했죠. 그렇죠. 아까 지지되긴 했습니다만 큰 상관없지.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아칼리 성공공? 당황하는 모습. 아야 김치볶음밥에 커피 먹었더니 배가 바로 오네. 변비하기 필요가 없다. 지금 그때 세주가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라인만 있거든요. 지우고 뒤로 빠질 생각이거든요. 어, 네. 근데 바이도 옵니다. 빠지려면 확실히 아. 빠져줘요. 페이트. 어 타고 날아가요. 예. 타고 날아가면 예. 2대1입니다. 어 룰루도 어, 왔는데? 룰루 있어요. 룰루 비? 룰루 커져라니까. 룰루 팡. 룰루 얍. 장판. 아 아칼리도 못 잡은 것 같은데. 아니 걸려... 이게 또 얼굴 예. 이러면 난리가 나요. 그렇죠. 이거 얼음 땡? 그리고 아니 헤라가 밀어내고요. 오 쉣 2대1 드리블. 그러네요. 엄청 붙습니다. 여는 사람이 없죠. 적극적으로 예. 다 열어요 그냥. 루시안. 예, 뭐가냐? 이런 애들 좀 셉니다. 어? 근데 저 박았는데? 이거 후회하게 만들 안 죽나요? 예. 그래도 저래도 안 죽어? 일단 자, 근데 이고요. 확실히 챔피언들이 교전지향적인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끝나지를 네. 않거든요. 그리고 미드 지금 디렉스는 미드를 좀 밀고 싶죠. 지금 코라가 아래를 밀고 있어서 이번 턴에 이걸 밀어야 돼요. 어, 네. 이거 여기서 타워 깨고 나서 세주안이에요. 세주안이. 네, 아칼리 뒤쪽으로 갑니다. 아, 타워 죽겠어요. 빨리 빨리 빨리. 멧돼지 튼튼 됐으네. 어, 아칼리 괜히 쓴 것 같다. 1차가 있으니까 또 빠지면 바텀 게이드 디렉스도 잘 빠졌네요. 맞습니다. 마스쪽을 노리면 디렉스도 할 만한데 클팀이랑은 먹어본 적 없어. 바텀을 이제 잘 안 먹어요 원래. 넘어갔습니다. 나는 좋아서 따라가고 대결 있고요. 위위 살아가서 잘 막았죠. 빠지는 셈입니다 라스칼. 3대 불러내야죠 디렉스. 롤드는 부족하지만 아칼리가 오늘 타할 가능성이 올라갔거든요. 자 아칼리 옆으로 텔 위치 팝. 네 아칼리 위치만 잘 찾으면 돼요. 예 아칼리가 정면에서 들어오면 할 만합니다. 어, 지금 라스칼이 어? 한번 돼지 시비가 너무 맞고 도시계만은 이거 뭐야 이거 근데 돼지 역을 왜 빼는 거임? 뜯고 나서 나와야 돼요. 그러고 이러면 패만 빠진 거고 예. 이러면 아 이거 가장 답답해요. 아칼리 위치가 크로커를 밀어내고 일단 정보군이 살짝 초대가 아, 돼지가 거기 비집고 들어간 이유가 있었나? 어? 아칼리도 애매한데? 오 세주가 먹었다. 네 세주가 먹었고요. 싸움은 아니 이게 카리스 드리블로 탈출. 근데 아, 왜 돼지가 비집고 들어갔지? 돼지가 들어갔으면 같이 들어와 주던지 아니면 들어가지 말던지. 아이 어렵네. 아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너무 어려운데? 합이 맞나요? 이게 왼쪽이 그냥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왼쪽은 그래도 할 거 하거든요. 좀 느려도. 근데 오른쪽은 이게 해야 될 때 뭘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한데.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거 시간 끌리면 그라가스가 할 게 없지 않음? 그러니까 이게 라스칼 입장에서 답답한 게 지금 사이드 가만 냅두면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먼저 할 거 없다고 말했죠, 그라가스. 제가 이겼죠? 이게 모건 선수가 이후에 제가 먼저 말했죠? 떨어지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뭔가 더 싸우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본대쪽에 따면 해야 돼. 본대쪽! 본대쪽! 에포트 캐럿 많이 떨어졌고요. 체력 많이 떨어졌고요. 자, 페이트가! 사이더스 이렇게 햄주먹이냐. 근데 그 다음은요. 아니, 휘두르는 건 장기 F인데 햄주먹이야. 그래서 이제 피오라가 왔으니까 예. 여기서 이제 빨리 가야 돼 빨리 네, 빨리 가다가 돼요. 밀고 들어가면 또 난리가 나요. 바쁘게 가야 되고요. 바쁩니다 지금. 예. 자 그렇고 거의 다 막고 먹을 거야? 아카리를 한번 밀어내는데 성공했고 라스칼 앞세워서 예. 용피 팀은 4천 모건 오 잘 때렸다. 모건 앞 페이트 옆에 숨었어요. 페이트 잘 숨었거든요. 네 페이트 안쪽 고기와 아칼리 궁이에요. 걸렸성. 예, 알죠, 알죠. 치보는 상황. 아퍼잉. 체력이 많이 관리가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불편한 브리온인데. 자, 저 부시 쪽은 그라가스가 소통 물려서 예. 페이트가 뒷라인 한번 잡아봤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싸움 열어볼 만한데요. 여진 빠지고. 어,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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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이? 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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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를! 헤라를! 제리! 제리? 제리? 그리고 걔 떴다! 레이저 다 왔어요! 데바시야! 현재는 아직 아, 드래곤 3단 제리 군 끝나면 할 만한 거 아니에요? 드래곤의 부인이 1600 3단 누가 먹게 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들어가 나서 크로커 네 무격 큐 왔다 날려주면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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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넘어서 루시안이 근데 어디 있었죠? 공을 챙기고 빠져 변이 맞고 주는 건 봤는데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동우는 이제 인천 안쪽이 됐고요. 제가 야구 보면서 느낀 건데 그럴 수도 있어요. 성장 차이는 그냥 이 시간대 할 만한 실수 할 수도 있지. 룰루 죽었나? 룰루 피. 룰루 야. 피하러 날아오고요. 룰루가 근데 버텼거든요. 룰루 살았네. 사이러스가 죽었네. 잠깐 카리스가. 오 뛰어. 탑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브라가스가 순간이 없는데 네. 맞았나요? 네 이거 한번 물어치잖아 걸리면 어 그래도 살았네요. 자 근데 잔뜩 병력 이끌고 자 위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라가스가 뭔가 뒤를 돌아보려는 네. 것 같은데 웨이브 크다. 어, 이게 좀 많이 멀어서 어 맞죠. 헤일 한번 쓰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데 안 되면 다워 없어졌고요. 그라가스가 돌고 있긴 한데 근데 바이사이러스가 딜이 좀 부족하긴 하네. 룰루 물어봤는데 그래서 콩아 했는데 피오라와 그라가스 중간이동 차이가 소통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오히려 역으로 좀 손해를 봤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피바라기와 철갑풍 세팅에 룰루의 버프까지 들어가면 이거 이게 조합상 그냥 못 잡을 수 있거든요. 예. 에라이 모르겠다. 피오라 텔 없으니까 한번 과감하게 한번 바로 버스. 그러면 모르겠다. 바로 치자. 브리온이요. 이게 내시로 막아야 되는 브리온 입장인데 피오라가 먼저 나가세요. 예, 어 드리블 당했는데. 아 이거 이대로 끝날 수도 있겠는데? 야 이거 이대로 끝날 수도 있어. 4대5도 이기고 지금 아래쪽을 피오라가 끌어버리면 난리가 나는데요 이거? 이거 계속 들어가면 이거 아니 어, 빨리 들어가요. 누가 빨리 집에 이대로 진짜 끝나겠는데 이거? 누가 집에 가고 있나? 돼지가 집에 가긴 갔네. 헤나에게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집도 지금 뚫리고 있고요. 네, 헤나가 못 잡은 것 같죠? 아, 헤나를 바이 죽고 헤나를 잡아야 되는데 죽고 헤나 더블킬 앞서 잘 크고 있다는 제리하고 피오라가 제대로 역할을 줬습니다. 큰 싸움에서요. 근데 상체 3인방이 너무 딜이 별로긴 하다. 아, 나는 디어렉스 앞서 그라가스 바이 사이러스 5건이 텔도 없는데 빨리 연자였던 것 같아요. 예. 그 여는 과정에서 타겟팅이 세주안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세주안이가 버스가 안 됐고 오히려 카리스가 세주를 물다가 오히려 아칼리가 노마크가 됐네. 그렇죠. 플래타를 잡아버렸고 제리한테 궁박을 각이 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니야? 빨리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금은 애초에 상황이 좀 안 좋긴 했어. 근데 돌고 돌아 그냥 바텀을 막으러 가는 게 어땠을까? 바론 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거는 세주라도 물긴 물어야 돼. 저렇게 상황이 됐으면 싸워야 되잖아 일단. 근데 앞에 있는 게 세주뿐이고 나머지 뒤에 있으니까 물 수가 없잖아. 애초에 저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이제는 성게 아니라 그냥 게임을 끝내는 길을 더 보는 거잖아요. 이게 훨씬 더 좋은 운영입니다. 와, 길. 어 그래도. 어 이거 어떻게 안 돼? 아칼리 잡았는데. 아, 어? 어, 그래도 원래 이게 또 사이드 용용용용용 용. 좀 사고가 나도 다른 곳이 메꿔줍니다. 맞습니다. 그냥 러쉬 해 드래곤. 러쉬 해 러쉬 늦었어. 안 돼. 어 근데 이거 예. 지금 이거 먹어야지. 러쉬 해 빨리 달려. 핵심이 없는 이거는 브리온도 좀 맞서 싸워 달려야 돼. 지금 기회가 없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피오라를 막을 인원은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 안 가면 퍼질 것 같은데요. 일단 먹어야 돼. 이거 먹어. 먹었다. 왜 안 먹어? 이거 막아야 돼. 이거 막아야 돼. 사이러스 혼자 못 막아요. 아니야 일단 먹긴 먹어야 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지금은. 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라가 네. 아, 네, 그러면 일단 아래 봐. 대나 쪽. 대나. 아리가 해라. 해라. 오! 예. 자, 그리고 해나가 아래서 돌파리에 아, 이게 맞다니까. 여기서 용까지 못 먹었으면은 어차피 게임 지는 거라 이게 맞긴 해. 이번 판단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맞아요. 잘했어 방금 판단은. 디테일은 좀 아쉬울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이게 맞아요. 동남풍이라고 연한계 그거 그냥 구라 아님? 과장된 거 아님? 제갈량 그냥 좋은 행정가 아닌가? 정사충들 제갈량 때문에 나머지가 빡통 됐잖아. 다른 애들도 할 말 있는 거 아니야? 관우는 좀 속이 좁았대요. 그거는 맞는 거 같던데? 관우는 속이 좁았대. 특히 황충이랑 좀 이렇게 뭔가 많았던 거 보면은 속이 좀 좁았대요. 이 새끼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데 나랑 같은 금임? 또 1-3-1-2 그래서 2명? 두 명이면 되나요? 피오라를 슬쩍 한번 예. 둘이서 잡아보려고 하는데 이거 둘이서 잘 따고 있잖아요. 들어가요. 이거 원딜이 와야겠는데? 되나요 이거? 쓰러뜨릴 수 네. 있나요? 어 대결 대결 투어? 네 명이서 오고 있으면 바로 브리온은 잡자. 바론 줘 그냥 잡아. 이거는 이제 잡는 이거를 잡고 바론까지 막는 건 너무 욕심이다. 무시한 먹었네. 5건을 잡았어. 근데 문제는 바론은 바론을 가져갑니다. 억쟁이 타이머가 1분.
피오라가 대충 1분 부활. 어느 순간부터 디아이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긴 해. 근데 그렇게까지 간 게 문제인데. 그때 하던 운영을 또 해도 되는 거거든요, 브리온이. 그렇죠. 자, 그만큼 가진 게 많습니다, 자 브리온. 디아렉 입장에서는 예. 지금 모건이 없을 때 한전돌 미드 압박하면서 바텀 밀기. 모건 10초면 나와요, 15초면! 어, 그래도 루시안 잘 살았는데. 어, 구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 뭐 어떻게 안 되냐? 아, 싸이 와버렸네? 와버렸네, 이런. 그리고 바람 버프 이용해서 사이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내야 돼요, 충분히 내야 돼요. 잠깐만, 이거 사일러스 위로 올라갔는데? 지금 헤일과 그라가스 콤보를 잘 막아냈거든요? 예. 자 본대를 일단 압박을 했습니다, 디아렉스. 이렇게 발언 시간 어영부영 보내고 있긴 해. 예. 목표는 그거거든? 피오라가 쉽게 끝내다, 이건 절대 안됩니다, 디아렉스. 꼼꼼히 해야 돼요. 한번 치고 나가는 상황. 예, 네 명. 아, 피오라가 네 텔이 없구나. 이호건은 또 진격! 네, 피오라가 텔 없으면은... 예, 시간만. 어? 이거 바텀 밀리는데? 어, 궁 썼다. 잡을 수 있나? 얘 이거 끝난 거 끝났나 이러면? 제리가 살았는데? 끝났네? GG! 아하! 저거 못 막죠? 제가 잘 알거든요 저거는. 근데 4픽 그라가스가 좀 뭔가 아쉬운 픽인 것 같긴 한데 잭스 레네톤 벤하고 그라가스 벤이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둘 다 뭔가 아다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라가스 할 거면 잭스 레넥 뭐 레넥은 벤하고 잭스 풀어주던지 딴 거 벤하든지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상체 3인방 데미지가 너무 애매하긴 하다 저 상대 상체 3명을 잡기가 좀 애매하네 데미지가 그러니까 상체 3명이 다 플레이메이커만 있는 거죠 스트라이커가 없죠 이거 이러면 축구에서는 탈락이거든요 블루락 못 들어갑니다 저러면 브리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규환 덕담 대길 우리 다이키치쿤 돌아왔네요 간발에 파이터 규환씨가 솔랭 1위를 찍고 왔대요 그리고 가장 때묻지 않았죠 지금 멘탈리티가 좀 그나마 멀쩡한 편이죠 솔랭 1위가 옛날처럼 권위 있진 않긴 해 너무 팀게임이랑 달라가지고 근데 1위 하면 뭐 나쁠 거 없죠 근데 이제 솔랭 1등을 해보면 이제 자신감이 올라가죠 네 저도 1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별거 없다는 거 알아요 그렇습니다 위치까지 특정이 됐고 아 이건 뭐 또 나오는 친구들 좀 나왔네. 일단 빅은 배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걸 상대 팀에게 심어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사린? 있는 거니까. 사린 빅? 애니 할 거면 빅 배내야지. 어? 오잉? 빅 아니면은 레넥 배나 아니었어? 그러니까. 야 이거 레넥 고르고 OP 빅 고르면 되겠는데? 빅이 굉장히 난해진. 어 레넥 보고 잭스 이거 좀 빡센데. 그럼 빅토르하고 그냥 헤드메스 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세주하니하고 함께라면 괜찮다라는 오리아나 저게 좀 낫나 보네 오리가 빅보다 좋은가 보다 애니 상대로 애니가 공을 못 피해가지고 그러면은 빅토르 벤 안 하는 게 뭐 이해는 가는데 근데 그러면 아지를 벤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잭스 할 거면 레네톤 벤 해야 되는데 아 레이저를 못 피하는 거는 그냥 실드 키면 되는데 궁을 못 피하잖아 뭔 소리야 빅토르 잘생겼어 내가 느낌 있게 생김 딱 그 히어로 영화의 빌런처럼 생겼어 전 과학자 빌런 레넥톤 보고 잭스 빡센데 오리아나 헤르메스 뜨면 잡지 빡셀 듯 저거 초반에는 애니가 밀고요 레벨 뜨면은 오리아나가 쉽습니다 되게 쉽게 이기더라고 아 탑 원래 저 레벨은 잭스가 잠깐 이겨요 잭스가 1레벨 때는 다 이겨가지고 저거 이제 시간 지나면은 레넥톤이 그냥 계속 달가버고 그러니까 이게 애니도 그렇고 잭스도 그렇고 당장엔 좋을 거야 레벨 뜨면은 탑 미드가 둘 다 힘들어요 디아렉스가 키가 올라가는데 지금 아니 이게 애니까지 끼면은 나이프인데 아, 근데 3대2라서 될까 이거? 지금 뒤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 어이씨 오리아나 개꿀 아 조금 위로 출장 갔으니까 비용 지불을 하는 겁니다 호 3거리 와드에 걸린 시점부터 디아렉스의 플랜이 좀 호 하나 둘 어차피 가까운 정거를 그냥 그대로 돌리는 거니까 큰 소모가 그리고 방금 미니언도 미니언인데 오리아나가 쉽게 집타임 잡은 것도 좀 턴 많이 날린 것 같은데 오리아나가 너무 집을 쉽게 갔다 야 어떻게 보면 지금 디아렉스 탑 미드가 유통기한이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디아렉스가 뭐라도 시도하는 거 보고 좋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 학교가 아니라서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DRX 여기도 이제 유통기한 오잖아 슬슬 딱 탑 미드 라인 전에 유통기한이 슬슬 오기 시작했죠
아니 왜냐면은 저도 원래 이러지 않았어. 저도 굉장히 따뜻한 남자였는데 이 고연봉 시대에서는 저는 서포트 아이템이 학교는 학교랑은 좀 많이 다르지 않나? 학교 다니는데 연봉을 막 그렇게 주진 않잖아. 그죠? 여러분 구단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됩니다. 내 돈 아냐라니 님이 보면서 나가고 있는 그 시간 자원이 돈으로 환산돼서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팬이 봐주니까 돈이 되는 거지. 바텀 뭐야? 와 타워를 긁었어요. 그리고 탑 쪽도 지금 성장세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 라스칼 선수 잘해주고 있고요. 전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령은 그래도 야 자르고 도망는 게 없네. 잠깐만 이거 방금 스킬 좀 빠지긴 했거든. 근데 몇 개? 빛 나갔어요. 어라? 빨리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 잠깐만 아니. 브리온 선택점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 꺾고 해나와 풀고 치마가지 해나의 드리블 해나가 해냈어요. 더블킬. 와우 야 진짜 이 조용한 조용 기운드는데요. 그렇다 대각선으로 싹 다 먹고 있습니다. 브리언의 대각선 법칙은 위드 먹고 아래도 먹는 거예요. 누가 감히 동부팀들이 와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경기부터 이제 그 서부 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위 올라요. 모건이 바위 상황. 이거 바위 계속 올라오는 건가요? 지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원거리 시도 나가야지. 라인 밀 때 전멸이 없긴 한데. 스타 한번 걸고 연기? 연기? 연기한다. 연기한다. 연기하는 중. 스킬 다 빠졌는데 이거 기회다. 잡았다. 연기하다가 죽어버림. 아니. 야 근데 좀 티난 게 굳이 분노 45인데 45에서 W 박아가지고 씨 이게 좀 티났는데. 저걸 잭스가 1킬 먹는다고 바뀌진 않을걸? 갈가먹기 못 이겨가지고. 심파 떴는데? 야 잠깐만 이거 이러면은 바뀔지도? 영혼 거를 모아서 심파 떴는데? 그 정도인데 이거. 이러면 좀 구도가 달라지는데? 아니야 이러면 달라져. 심파 저거 사기템이야. 저러면 구도가 달라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페르메스 치는 오리아나가 너무 잘 크고 있다는 거? 그냥 뚫어버렸거든요. 엄티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뭐 넘어가나요? 상대가 지금 전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한번 삼거리 치고 나갈 생각. 저 여기 자 주먹 쥐었어요. 그런데 주안도 있고 이거 딩거 궁 어떻게 뭐 안 되냐? 헤나를 제 헤나를 헤나 맞다 쏘. 탑도 풀렸고. 그렇죠. 좋은데? 거기에다가 위쪽에서 잠깐 딱 오리아나만 문제인데 지금? 카리스가 한번 힘으로. 아이고 이게 문제긴 한데 아이고 너무 잘 크고 있었어. 진짜 교전이 정신이 없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적극적이에요. 맞습니다.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상금이 덕담한. 그러니까 탑은 그나마 킬로 비틀었어. 이거 딩거가 포탑 쓰면 왕포탑.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왕포탑 극딜! 왕포탑! 업그레이드 포탑 극딜! 주한 선생의 폭풍 역갱 전성기 헬리오스를 보는 것 같네요. 칭찬입니다. 여러분 동진이 우승 정글러예요. 게임은 괜찮은데 잭스가 일단 잘 풀린 게 좀 주요한 듯. 애니는 좀 망하긴 했는데. 아 그러게 애니가 이게 망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있던 전령까지 미드인 저 망하면 진짜 아무 때도 쓸데가 없는데. 그 이니시를 상대가 걸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돼. 저렇게 정직한 애들은 말리면은 정직하게 약해요. 딩거의 지어짜는요 또 오리아나가 좀 해소해 줄 만한데. 이거 오리아나 문제 같다 아무리 봐도. 사이드 쪽에 잭스 너무 좀 밸류 값이 높다. 저거 라스칼이 대가리 깨줘야 될 듯. 앞에다가 구체 못 갈게 한타 때 잘 물어야겠는데. 잭스가 잘 풀려서 시간은 꽤 벌 수 있을 것 같아. 결국에 오리아나랑 길게 싸우기보다는 약간 강타 스틸 정도 볼 수 있으면 베스트. 당연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형이 안 싸우는 게 난 맞는 것 같아. 나름 경비를 잘 서고 있다. 딱 다음 형이 오리아나 힘 올라올 때 싸우는 게 맞지 않나? 잭스 노리기? 돌렸고요. 그래도 잭슨데 잭스가 버티는데 헤나의 슬라임 헤나가 따라옵니다. 오 주한 선생 방금 큐스킬 큐대 궁 지렸는데요. 스노블이 불러갔죠. 일단은 계속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 근데 여기서 길게 아니야 잭스 집 갔다 오면 돼. 라스카는 집에 갔다가 패스면 됨. 그래서 한 박자 늦춰서 디렉스가 용을 치기만 하면 되면 하면 되니까 네. 아 브리온은 뭐 레네컨도 올라가고 포기했어요. 좋았다. 그래도 브리온도 잘했다. 말씀처럼
어차피 한타 안 되는 각이라 진짜 자르는 거 노려보는 거 좋았던데. 그리고 잘했다 둘 다. 확실히 주한 선생 아직 때묻지 않아서 플레이가 좀 깔끔한 맛이 있어. 멤버 덕담이 오면서 선수들도 으쌰으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밸류가 구리온이 좋다고는 해도 요즘 최근 용 밸류만한 게 떴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죠. 네. DRS 조합이 한동안은 초강세일 것으로 보여요. 네. 용은 배신하지 않는다. 또 최근 뭐 중계 때마다 나온 얘기 아닌가? 뭘 떠요? 이셉? 네. 날이 없네. 날이 한번 잡아보고 싶었네요. 우왕. 그래도 오, 짝짝이 꽉 꽉. 근데 반격 안 도나? 아, 좀만 더 있으면 아이고. 잡았어요. 없었는데 이걸 사이드로 엄지가 굉장히 잘 풀었습니다. 티버 베릴이 베릴이 좀 크게 크게 예. 되나? 오리아나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잡아도 있어요. 수류탄 여기. 어, 왕대포? 아, 이거 어떻게 지나갈래? 헬프! 어라. 그러니까 한파우 오히려 전멸 교환됐고 덕담 도착. 아래쪽 구삼나고 있고요. 어라? 왔다 몽골이 들어가라. 김건가 만들었네. 일단 다음용을 봐야겠어. 다음용 만약에 브리온이 먹으면은 오리아나 캐리할 것 같고, 다음용 브리온이 못 먹으면은 오리아나 캐리하기 전에 끝날지도. 오리아나가 캐리할 만하거든요 조합이. 다 애들 공에 약한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각은 날카로운데 오리아나. 그러니까 오리아나가 자기 발밑에 공만 안 깔면 돼. 잭스가 대가리를 졸라 깨면은 발밑에 공을 깔겠죠.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오리아나가 물리더라도 부채를 앞에 깔아두면 쟤네가 호응을 못할 거잖아, 그지? 딜러들이 다 좀 이동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런 오리아나의 플레이, 연차가 높게 쌓이지 않은 카리스가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리아나가 내가 물리더라도 앞에 부채를 깔고 궁만 잘 쓰면 되는 상황이 있거든. 맞아, 근데 카리스 약간 얌전한 걸 잘하는 스타일이긴 해. 살리려고 하고 이렇게 걸려서 그렇죠. DRX는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잭스 사이드 돌리면서 바로 압박을 해도 되고. 대기하고 있는 베린! 어, 연계 좋았다. 오, 덕배 연계. 엄장군의 3데스. 이건 뼈 아프다. 속도 한번 내봅니다. 이거 막으면 용도 먹을 수 있는데, 브리온이.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그냥 용 먹기, 미드 밀고. 어떻게든 용을 빌드업 하자. 일단 이게 집가는 타이밍이 구려인 좀 더 빠르지도 않긴 하거든. 용씨가 딸 수 있나 모르겠다. 심지어 바론 버프 때문에 사이드 압박 그리고 시야장하기 편한 DRX 입장에선 사용 챙기기가 굉장히 쉽고요. 제리도 돈 좀 모았을 것 같은데. 이 분위기 집에 갔다 와야 되고. 결국 넥서스까지 상대편의 것을 파괴하면 이거 10연 세트팩 있습니다만 시야도 못 땄네. 오리아나 투코어 딱 나오면 모르는데. 아니 이거 잠깐만. 아니면 이게 투코어를 염두하고 왔건을. 어차피 용싸움을 가봤자 승산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강조? 용의 영혼 같은 거는 쿨하게 줘버리고 장로용을 소환하는. 그럼 지금 발언의 사용이야? 없나 봅니다. 맞기 어려 보이는데. 이런 선택을 할 수가. 갑진 투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리도 박덕. 예. 제리는 아 미쿠아 한번 밀어내면 되죠? 밀면서 아 밀어내기가 나쁘지. 밀어내고 잡아내긴가요? 보시게 받은 조합을 한다. 부채 아 오리아나 좀 멀었네. 좁은 길목을 돌파하는 건 좀 위험하니까 본인도 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이의 궁극기 레네툰의 순간이동을 빼는 그림까지 바이 궁 쿨돌았네. 네. 제리가 궁극기가 빠지면 힘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아, 이게 이바! 와, 저, 아 커지게 해서 간신히. 근데 밀어냈으니까 밀어냈으니까 쭉 들어가죠. 그렇죠. 바로 파워플레이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뭐 제리 궁이 메인이죠. 저 팀은 타보도 날렸죠. 여기 있어. 아 이거 잡으러 가자! 네 발로 가는데 두 발! 뛰어가고 있어요! 아! 엄지 탈출! 예! 지금 적 템포가 너무 빨라서 오리아나가 못 따라가고 있어. 쳐보고 아래쪽! 어! 뭐가! 아픈! 라스코 느낌이! 깔끔해요 주한 선생 플레이. 오리아나 템 뜨긴 했네. 근데 좀 느리다? 잭스가 조냐가 떠가지고 저걸로 하루종일 핑퐁하겠는데? 저기에 구체 빠지면 못 이기는데? 에이 솔직히 그냥 어떻게 싸우던 잭스가 오리아나 붙들고 늘어지면 각 없는데? 아무리 봐도. 아 잭스가 옛날이랑 달라서 조냐가 가능하니까 핑퐁이 너무 사기야. 잭스가 오리아나 안 보고 지면은 그거는 뭐 져야죠. 만약에 그렇게 지면은 그러면 져야죠. 근데 안 그럴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온 너무 깨고 싶게 생겼는데 오리아나는 머리를. 않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마우스가 갈 걸? 깜깜한데 이게 베리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맞죠. 이할수도 강타 싸움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도착합니다. 나가 이니시가 볼 것 같은데요, 디아락스. 엄티 대기 중. 근데 이니시. 어 오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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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주한 선생이 그냥 너무 잘했는데요. 덕담이
아니 지금 주선생의 싱카볼 한 방으로 카타가 끝났는 걸? 지금 두 명 잡아 걸려. 레크레이션 안 간다. 제대로 뽑았어요. 대기까지 라스칼 라이너 다 잡았습니다. 에포트까지 커트. 더블 킬 받았더니 모든. 아 이거 오리아나 정탁이 딱 들어가. 기회를 예. 잡고 있습니다. 크게 한 잡 뜨는 겁니다. 다시 보죠. 야, 그냥 개 쩔었는데 이거는. 이거는 만점짜리 플레이다. 개 쩔었다 진짜. 세주환이 이번 판은 스윙하네요. 그리고 이번 판은 바텀이 이겼어요. 바론 쪽으로 바론 되나요? 바텀이 라인전 이겨주긴 했어. 아니다. 역갱을 못 쳤으면 또 아니었구나. 그럼 다른 문제긴 하다. 중간에 킬 따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판 이긴 건 좋은데 바텀도 뭔가 좀 더 단단해져야겠는데. 아 이거 아무리 봐도 탑에서 구도가 바뀐 게 좀 큰 거 같아. 원래 레네톤이 저거 개털 수 있는데 영혼을 끌어모아 탄생한 심파 하나로 그냥 구도가 바뀌어가지고. 먼저 열어야 되려 없긴 해도 그냥 어차피 티버 그냥 적당히 밀고 들어와서 소환만 해도 아 체력 빠져 브랜드예요. 야 들어간다. 넥스트 들어갔어요. 들어간다. 야 오리아나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네 게임네. DRX 진격합니다. 네, 진격하자. 거의 다 왔다. 해나가 치고 나오지만 네, 천하의 해나도 장도만 아니면 아 장로의 힘에 해나, 어떻게 해나가 노력을 장로의 힘에 야 상꽝이다. 엄티만 살아있습니다만 GG. 좋았다 주환 선생. 선생님의 궁극기 굉장히 빛났습니다. 선생님이 칼퇴를 막으셨군요. 미드는 솔직히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건 맞긴 해. 오리아나가 저게 좀 더 뭔가를 할 수 있긴 했는데 근데 오리아나도 뭐 잘못이 없진 않다는 느낌인 거지. 뭐 다 망하긴 했어요. 탑은 구도 반대로 가, 바텀은 역갱에 터져, 정글은 역갱 다 맞아 이런 거라 가지고. 본인들이 먼저 해보나 싶었는데 깔끔하게 잘라줬네요. 바로스 달라까지 가는 거 같은데요. 때문에 이지 카르마 하기 좀 빡센데. 그러면 역시 요즘 추세대로라면 할 수밖에 없네. 나오겠죠? 저거 좀 별로던데 아, 이지카르마가 안 뚫리던데 바로스 딩거 쪽이. 이거는 그래도 레드 사이드니까 솔로 라인 맛있게 뽑아야죠. 세주환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DRX 모든 빌드업이 솔로 라인 쪽에 특화돼 있어. 세주환이 골라서 근접 시너지 낼 수도 있고 후픽 고를 수도 있고 벤하고 선픽할 수도 있고 빌드업은 끝났다.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DRX. 안 좋긴 합니다만 그러면 나르벤까지 가나요? 오 모밀? 제이스도 열려있긴 하는데 제이스도 지금 남아있기는 한데 모건 선수가 제이스 제가 먼저 말했죠? 제이스 그라가스? 그라가스? 네. 제가 먼저 말했죠 그라가스? 초성을 바꿨습니다. 그 산테까지 왔네요. 네. 이쪽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네. 좀 망가지긴 했어도 산테? 이거 세주가 없을 때 바이가 몰수인 사람이 너무 많다. 뭔가 디아이스 쉬운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라이너들이 죽기가 쉽고 리턴도 좀 애매한 것 같아. 뭉쳐서 한타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라이너들이 너무 죽기가 쉬워. 근데 그렇다고 라인전이 세냐고 하면 그건 또 애매하거든요. 미드 제이스 요쪽이 좀 높낮이가 있네. 아래쪽은 솔직히 브리온이 좋아 보이고 위에서는 산테가 좀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미드가 이게 변수가 많다. 그러니까 만약에 DRS가 좀 밀리거나 애매하면은 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산테 빼고 제이스, 이지리얼, 카르마 셋 다 그냥 물렸다 하면 죽을 수 있는 애들이야. 주한 같은 경우에는 몇 경기 출전은 많이 안 했지만 아군 라이너 상황을 따라가는 거를 좀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어 이거 다이브 네. 미드까지 끼고 네. 제이스까지 가니까 실제로 그라가스 한번 잡고 마음 편하게 라인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체력 많이 다이브 예. 어떻게 자, 아칼리가 넘어왔나요? 세주가 택 예. 자 페이트 어, 네. 예. 페이트 원고리 생각해도 되고요. 제이스 예 투 이게 어쩌다 찍어 타워 이거 버티겠죠? 오 여려 슈퍼 대박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잘했다 그래도. 그러니까 저게 원래는 완전 대박인데 그라가스라서 저런 게 영향이 많이 안 가는 챔프이긴 하거든요. 탑쪽 교전을 계속 열어봐야겠는데. 근데 각이 나오나? 제이스가 나대기가 좀 어려운데. 너무 죽기가 쉬워. 그러니까 죽기가 쉽다는 말은 조심해야 될 게 많다는 얘기라. 번열 제이스 죽기 쉬운 구도니까 버틸려고. 나쁘지 않을지도. 지금 구도가 내가 제이스가 죽기 쉽다는 말만 한 10번 한 것 같은데 그거 메꿀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을 듯. 교전 힘이 굉장히 셉니다 현재. 아 그렇겠죠. 7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요 탑쪽 킬 하나 세주는 6레벨 유도 화면에 잡히고 바이 오레벨. 선혈 포스트 아직 뜨지 않은 어? 상황이라서 예. 훔쳤는데 큐? 랩세주 싸워! 랩세주예요. 씨발 해봐 그냥. 빗나갔습니다만 어 그냥 리스크 없어. 해봐 괜찮아요.
확실히 지금 나쁘지 않은데 조금 아쉽긴 하다. 근데 아 솔직히 노리스크 이득 플레이긴 한데 아 뭔가 좀 또 나중에 또 아쉬워지거든요. 분명히 나중에 잘 안 풀리면. 그래서 이게 브리온 입장에서는요. 아 좋은 플레이는 맞는데 바루스가 포킹으로 이즈리얼 카르마를 밀어내는 게 너무 중요해졌어요. 이런 걸 안 해주면 그냥 위쪽 추돗거리 나가 있는다는 얘기를. 어? 바로 아쉬워지나요? 바로 아쉬워지나요? 어 맞췄는데? 안 잡어? 그러면 오히려 반대쪽 아래 용과 바텀 타워를 압박하러 갈 비디온일 텐데 딩거가 다리 잡았죠? 진짜 그라가스 다이버 당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죠. 미드 쪽을 저런 챔프기네? 라인 압박을 하고 전령까지 그냥 빠르게 푸네요. 어? 이거 자리가 좀 좋은데? 아칼리가 뺑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전령 푸는데 일단 용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막기 어렵고요. 일단은 포탑볼 두 개. 그렇습니다. 어, 비용 집을 수 없고 자리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거 달달하게 많이 뜯어 먹었다.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세 개 진짜 뜯어냈는데요. 이거 연패 끝나요. 이거 좀 이득 많이 봤는데. 오 이거 약간 호들갑 떠는 것 가는 근들근들. 아니 제이스만 안 죽으면 될 것 같은데 바텀도 저거 CS 차이를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아 전련 먹느라 카르마가 올라간 사이에 딩거바루스가 존내 팼구나 라고 마인드 먹으면은 이상할 거 없어. 저것도 그게 아니긴 했는데 그렇게 마음 먹어도 돼. 이게 주안이 빠지면 에포트까지 이게 타워에 이게 다이브라고 개혁지 다이브? 개혁지 다이브? 개혁지 다이브. 아 죽었네. 아 안 죽으면 되는데 너무 어렵다. 근데 예 연계 제대로 됐습니다. 아니 너무 어렵다. 했어요. 야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살아? 그래도 풀어냈습니다. 아 이건 좀 어렵네. 그니까 제이스가 죽기 싶다는 말을 10번 했잖아요. 그럼 뭐 한 번쯤 죽겠죠. 한 번쯤은 죽겠죠. 야 이제 한 번밖에 안 죽은 거야. 많은데 새롭게 먹어. 죽기 싶다고 10번 넘게 말했는데 한 번밖에 안 죽은 거임. 선열 나왔네. 저 선열 제이스가 얼마나 버티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 최근 전직을 한 거 아니야. 퓨어 딜러에서 부르조로 좀 전직한 거 아니야. 그게 적성이지 얼마나 맞는지 봐야지. 제대로 하고 있는 위치예요. 상황 따라 미드든 바텀이든 한 번씩 노려볼 수 있는 위치. 어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 같은데요. 시야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 아니에요. 카르마 카르마? 뭐 이지를 물까?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물어야 되는데 물어야 되는데. 표정기 맞춰놨다. 어 안 죽었어. 어 대신 카르마? 어 오히려 아카리 킬 두 개? 그래도 제이스가 다 죽여버리면? 오. 사실 아칼리 바이의 교전력 감안하면은 이겨야 되는 싸움이긴 해. 그 상태가 잘 비볐다로 하기에는 챔프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런 싸움 지면 안 되는데 아칼리가. 아니 뭐 끝난 건 아니에요. 여전히 DRX의 챔피언들 아래쪽 챔피언들은 죽기가 쉬워. 후반 밸류는 또이또이한 것 같은데? 구도에 따라 다를 듯? 그러니까 이즈카르마 제이스가 때리고 시작하면 당연히 좋고 우당탕탕 진영 못 잡고 막 우르르 쾅쾅 해버리면은 그건 브리온이 좋고 브리온이 난전 유도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정돈되지 못한 싸움. 그 상태 뭐 비켜하면 전령이 남거든요? 그러면 전령은 어쩔 수 없이 미드 밀렸네 이러면. 근데 이게 움직임상 아칼리 순간 이동하면 싸워볼까 그럴 것 같은데 싸울 거야? 싸울 거야? 제이스 노플!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또 이즈 노플 카르마 노플! 업티? 그 상태를 누릴 수는 없고 그쵸 전령 근데 위아래 갈려서 입에 갈렸어요 지금. 어 전령? 전령? 어 바위가 먹었다. 바위가 먹었어. 어 싼테 죽겠는데? 어 저걸 데려가네 미친. 1대1 교환해. 근데 이러면 미드 막았네. 전령 먹어서 게이드 바텀도 아칼리가 좀 잘 먹고 왔는데 1 남았다고? 다시 보겠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풀어주고 그래도 상태 세주아니가 단단했어요. 경기 내용이 꽤나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예, 정말 승패를 떠나서 이미 뭐 3세트까지 왔으면 된 거고요. 그렇죠. 네. 결국엔 또 이겨야 또 팬미팅도 아니죠. 맞아. 이겨야 돼. 이 두 팀이 지금 경기력 도루를 할 팀이 아니야. 지켜봐야 되기 서로가 잡아야 되는 네. 팀이라고. 선수들 더 노력해줘야 되고요. 미터 밟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운동장이 넓어지면요. DRX가 안 좋아요. 이 죽기 쉬운 애들이 사이드에 배치가 되기 시작하면은 말 그대로 죽기 쉽거든. 미드를 밀린 이즈카르마 요거 많이 떨어지거든요. 저게 착취 스택 쌓는 싸움이거든요. 누가 더 많이 쌓냐? 예. 어? 장막 없다. 엇가 한번? 고? 어? 앞벨트? 야 궁 뺐다. 40초 용 40초. 브리오는 용의 힘 안 주네. 용보다는 이 탑 1차를 좀 철거할 생각으로 까르마? 까르마?
자, 수류탄은 뭐 나름 편하게 냈지만 전면 성공됐고요. 예, 제이스. 맞닥뜨렸어요. 네, 페이트가 있었네요. 페이트가 퍼. 페이트 좀 세요. 자, 카리. 우와. 근데 이러면 잘 때렸네. 예. 네. 반 이상 다이브, 좋습니다. 다이브. 이쪽에다 뭔가 해 줘야 돼. 아칼리 궁 실쿨. 못 할 것 같아요. 뭐 그러가서 용을 뭐 빼. 아칼리 궁 뺀 스노블 이렇게 올라가나요? 궁을 장악을 하면서 엄티 선수의 정지 명령으로 뭔가 변수 만들어서. 아 근데 바로 쓰기도 하고 아칼리 잘 컸는데 교전. 노출이 많았다. 해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은. 노출이 많았다. 아 화를 내세요. 노출이가 열받는 포인트는 그거야. 왜 미드를 먼저 집어넣었는데 싸움을 피하냐 이거지. 폭신 무대에서 훨씬 유리한데 왜 그러냐 이거야. 맞습니다. 우리가 언덕 잡아놨는데 왜 빠지냐 이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불현이 좀 유리하긴 한데 미드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뭐 할 거 없나? 계속 턴을 쥐고 있는데 불현이 선공권 들고 있는데. 이제 전면에 거기다가 있어서 서로가 위치가 좀 지금도 성공권 불리원에 있거든. 천국이 카르마에 안 들어갔네. 쫙. 근데 아칼리가 죽어버리면 스킬 다 빗나갔어. 성공권은 썼는데 교환비가 안 좋아. 이치가 없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한 방 더. 뭐야 이거? 크산테가 옵니다. 크산테가 와서 DRS를 이야. 때문에. 바위 위험한데? 업티. 이어 페포. 방패를 들었습니다. 바로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상대는 전원 생존 이쪽. 아칼리 그라가스 텔 있는데. 카르마는 오고 있어요. 이 DRS가 끌어올린 가로스 집에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피 없네. 그럼 주는 건데. 시가 너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엠버트. 막을 거면 바로스도 서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니 이게 막기가 좀 어중간한데. 오히려 아니 이럴 거면 바로스도 딸피라도 있는 게 낫지 않나? 제이스 아래쪽 자리 먼저 잡았고 우측 승강이도 카리스가 한번. 예. 근데 페이트가 또 섣부르게 아래 앞쪽으로 나오지 않았죠? 다시 감동의 부상 투혼이스. 까지면은 그 불현 뚜껑 열려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한번 점령. 아파. 여기 좀 제대로 맞췄는데요. 센데어 페이트 포킹도 있고요. 그렇죠. 자 주한 앞장서고요. 궁도 간지럽네. 주한도 길 뚫어주고. 네. 저 좁은 길목을 막아주면 혹시 모르긴 하는데. 저기 안 맞아? 저 길목 저거. 나오나 나오게 하면 안 되는데. 일단 카르마가 와드로 위치해. 이즈리얼. 우와. 이즈 잡았습니다. 와 이거 모건이. 헤다 전멸. 헤다 역. 살려줘. 아니. 근데 교환? 제이스 아플. 제이스. 제이스 못 물어? 선열 제이스? 지속 싸움? 전복자 풀 스택. 돼지 많았다. 자 여기다 계속 짜 시너지. 해머 타임. 울전도 망치가 제대로 들어가는데요. 막차. 야 812. 폭발합니다. 쏘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와중에 한번 그러니까 포킹 구도가 답답하다 보니까 싸움을 열고 싶거든요. 에프트 맞으면 안 됩니다. 딩거는요. 한 대 맞으면 머리가 울립니다 지금. 네. 또 한 대 맞으면 갑니다 우물로. 이거. 데려가. 티를 천공세 전면 빠졌고요. 아니 이거 약간 물귀신이네 지금 보니까. 야 그래도 4승이 5승 찍으면은 혹시 모르는데 저거 붙들고 늘어지면은 개짜증나요. 야 이거 꿀잼인데 이거? DRS 입장에서는? 어딜 가? 와 그리고 맞기 전에 뭔가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브리온인데. 네. 라스카르 단독으로 아래쪽. 지금 일단 DRX가 좀 에포트 좀 위험한데요. 누가 누가 먼저 대기하고 뭔가 에포트 보였어요. 뭐야 아니 이거 딩거였네. 이러면 망치가 옵니다. 망치가 와요. 그러면 이거 망치에 찍히면 전설 찍었다잉. 전설 떴습니다. 912. 그래 한 번 죽은 게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어. 버카 조합이라서. 아 그럼요. 11분의 1 됐으면 늦게 죽었어. 그 이후로 안 죽고 있네. 지금 멜모셔서 나와. 치면서 상황 보고 포킹 넣고 엄티 전멸 없고요. 베리리 드리블. 자 라스카리 맞아주고 있어요. 나한테 든든 다리. 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전화 전멸 쪽 들어가 버려도 되는 거고요. 바로 거의 다 먹었어요. 한타를 해봐. 딩거 오고 있긴 해요. 딩거 오고 있긴 한데 싸움 보나요? 아칼리가 제이스? 오 전골. 아칼리 지금 쌩쌩한데. 아칼리 쌩쌩한데. 좀 반피. 포청기 안 맞고. 산타의 시간 끌기. 오!
턴골? 용 타임도 이어지는데 이러면? 이걸 해야 되나요? 이 잠깐만. 순간에서 용이 이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네, 그냥 죽을 감으로 밀고 들어올 수가 있기는 한데. 죽여버려. 이기면 되죠. 쫓아버려. 밀어내고 빨리 먹고 빨리 가야죠. 어차피 정글만 옆에 없으면 되는 겁니다. 용 넘어갔어요. 목표물 연산금 렉작 드리어. 자전거 바람버프는 이름이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DLX가 공성 중입니다만 바로쑥은 잘 들어가긴 했는데 바로쑥이 잘 들어가서 설마 혹시 또? 근데 제이스가 나름 버티긴 하는데 지금 잡힐 듯? 근데 아칼리도? 아칼리가? 산타가 나 따라가서 잡았고? 바로쑥가 이걸 다 잡을 수 있나요? 근데 세주도 위험해 보이는데? 세주 괜찮냐? 세주 괜찮냐? 안 괜찮은 것 같은데 3대3 교환? 3대3 남아있는 선수기죠? 이번에 에이스를 노렸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버텼고. 이거 근데 제이스가 이번엔 풀쓰고 죽었다. 아까는 강 죽었는데. 와 나타나니 요즘. 솔직히 근데 이쯤 되면 화공 드래곤 스텝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저도 괜찮을 듯. 디아렉스가 어떻게 끝내냐 문제인 것 같은데. 산테가 이제 좀 점점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그라가스는 그래도 변수가 많은데 산테는 저게 시간 갈수록 좀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아닌가? 원딜 없어가지고 힘 안 빠지나? 원딜이 없긴 한데 바로 수저가 원딜 아니잖아.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싸움이 어떻게 열릴지 서로 대치구도에 각점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미드 중앙에서 대치하면 웬만하면 저 DLX 조합이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든든한 목원 앞세워서 한번 뚫어보고요. 예. 둥근육 모아주고 앞라인 싸움 서로 때리고 때리고 때립니다. 네, 그 목원이 맞아두고 있고요. 둑둑 정근 바로 수저 포킹 굿. 자리는 불용이 좋은데?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네. 한 번 더. 안 돼, 주관 선생! 선생님! 이질이야, 위치가? 안 돼, 선생님! 그렇게 넘어주시면 안 됩니다. 불용이 갑자기 목도 넘는데요. 이거 세 명 잡았습니다. 끝났냐? 끝났냐? 믿으러 간다! 진격합니다, 불용! 미니언 지우기. 오 정조준. 근데 한 마리 살아있어. 한 마리 살아있어. 저거 돼지가 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산테가 잘 비벼주고 있는데. 야 산테가 잘 비벼주고 있긴 해. 어떻게 안 되냐 이거? 잘 비벼주고 있는데 산테가 지금 야 너무 잘 비벼주는데. 바론 이질은 없을 때. 쪽으로 치고 나갈지 아니면 용이랑 교환할지 봐야 되는데 먹단 메리리 좀 멀긴 합니다만 이거 빨리 쳐야 돼요. 칠 거면 예. 이거 용 버프가 마시는 버프가 아니라서 제이스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제이스 두건 버티나 선열 우와 선열 나 아까 죽었잖아. 이걸 디아렉스가 잡아냈는데요. 잡아냈죠. 지금 현재 두 명. 이거 사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을 완성시키고 또 인원 배치해서 바론 쪽 압박도 같이 하고. 바론이 문제인데. 그리고 바론을 치는데 저항이 없습니다. 브리온. 내 생각에는 브리온이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여기까지 온 게 대박인 것 같긴 해. 어떻게 보면. 한타가 디아렉스가 편해 보이긴 한다. 느낌인데요. 밸런스가 나름 좋은 조합이라. 저쪽은 원딜이 좀 많네. 네. 왼쪽은 원딜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 좀 위험하다. 바로스가 지금 원딜 빌드가 아니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 바이 엄팀. 오. 아파요. 원래 이 팀들은 산테가 썩어야 되는데 원딜이 없으니까 오래 간다. 사실 슬슬 모르겠어. 한타가 오른쪽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왼쪽은 자기들 계획대로 한타가 나와야 되고 오른쪽은 계획대로 한타가 안 가도 딜이 충분해가지고 좀 코인 좀 있는 느낌 한타에서. 이제 마지막 바로 왼쪽은 한타 꼬이면 진짜 아예 아무것도 안 돼. 여기 미드 한번 역병. 이거 싸우는 건가요? 일단 너무 다 끼겨와 좀 했습니다 서로. 그렇죠. 일단 아이 컨택만 하고 그렇죠. 경조준 피했고요. 무빙 좋아요 서로. 나도 디아렉스가 한타 지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딜의 안정성이 너무 차이 많이 나는데. 왼쪽은 진짜로 설계가 조금만 빗나가면 한타 못 이겨. 모든 한타가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돼. 어려워 보이는데 브리온이 디아렉스가 잡을 것 같은데. 옆에 끊을 것 같은데. 배를 밀어 넣으면서 시야 장악 도와주고요. 미드라인 관리도 중요하고요. 대치구도에서 제이스와 이즈리얼 폭풍이 어떻게 들어가냐도 굉장히 중요 포인트고. 세주 녹이기? 버티나? 버텼는데? 바이가 오히려 죽겠는데?
이게 우당탕탕 되면 왼쪽은 코인이 없거든? 한타가? 이거 이제 끝났는데? 이거 뒤집을기 힘이 없는데 그냥? 한타는 어? 돼지가? 버티고 아칼리가 받으면서? 어 잠깐만 아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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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좀 애매하다. 오! 저기 안 맞네? 어 바로 수능 지나갔어. JJ 길게 싸워서 용 효과도 잘 받은 것 같긴 해. 너네 못 가. 우리랑 같이 놀자. 아 주마당처럼 지나가는 쌍둥이 포탑 앞에서 그 추억들. 승리. 솔직히 3세트는 주한 선생님이 조금 헤매긴 했는데 에이 이 정도 해주는 게 어디예요 그죠? 많은 걸 기대하는 상황은 아니잖아. 이 정도 해주면 됐지 뭐. 주한 선생님 2세트가 굉장히 좋았죠. 고생했어 오늘 주한씨. 그리고 베릴 선수도 잠깐 웃는 모습도 나왔고 진짜 다행이다. 만약에 주한씨가 투입이 돼가지고 졌으면은 이제 주한씨도 그 패배의 기운에 잠식될 수 있는데 이겨가지고 다행이네요. 방부제 좀 풀어졌는데 진짜 엄청 다행인데 이거 꽤 큰 것 같아 내가 볼 때. 일단 주한씨는 투입 횟수가 많지가 않잖아. 그러면은 사실 저런 선수는 악영향만 안 끼치면 돼요. 근데 본인이 잘한 것도 많아가지고 저런 거는 이제 엄청 잘해준 거죠. 원래 교체 투입된 사람은 적당히만 해줘도 되게 잘하는 거야. 그게 되게 어려워. 장면이에요. 양 배트 노리고.